반갑습니다. 자,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스타마스타 수전장입니다. 이렇게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입니다. 작년 11월에 제 조직의 한 부분이 다른 다단계 지휘회사로 이탈을 하였고요. 또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전 미국을 후원하러 다녀야 되는 제 다리가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5월 달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과 허리가 다쳐서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6개 이상의 해모임과 물리치료, 전기치료로 회복을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찬물을 끼얹듯 저희 집 뒷마당에서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심신의 회복이 불가능해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께서 막 소리를 치십니다. 당신 같은 신세대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애터미에는 많은 신세대들이 몰려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법으로 애터미를 전달하고 그 애터미 신세대 때문에 신세대가 성공을 할 거라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600이 맞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600이. 이렇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얄클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애터미에 와서 일을 할 줄 알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무한단계 애터미, 신세대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이 순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쉬운 일도 없다. 열심히 살 각오로 온 이 땅에서 꼭 성공하려고 40대 후반까지 20년이 넘게 죽을 힘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플 시간도 죽을 시간도 없이. 그런데 20년이 지난 그 결과는 사업체 파산과 갱년기 우울증,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 가늘고 길게 살까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찾아왔습니다. 2011년 선택한 애터미가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다단계가 되었습니다. 멋모르고 뛰어든 애터미, 2년 동안 아무 결과도 없이 맨땅에 헤딩만 하고 있는데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한국 리더분들이 미국 시장 후원이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 라인도 아닌데 미국 멀리까지 오셔서 애터미로 성공하셨다고 보여주신 많은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소리도 안 나게 따뜻하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도경희 사장님, 김대현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가도 안 받으시는 많은 분들의 공기 같은 물 같은 사랑으로 무능력자 수전장이 떳떳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제 능력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저 겸손하시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습니다. 초기의 작은 노력이 천배, 만배를 돌려주는 절대회사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미국 땅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애터미 드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하셨듯이 저도 소리 없이
그리고 표신하지 않게 따뜻하게 구석구석을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알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